우리 결혼할까? 하자 결혼. 청첩장 받았지? 후회하지 마. 사실 애가 졌어요. 그 논페이하고 나보다 더 많이 느꼈어? 신혼여행 결혼 다 취소했어요. 나 진짜 너무 오래 참았어. 엄마! 어머니, 안녕하세요. 혹시 무대 세팅이 정리되고 나서 바로 결혼 전에 시작. 네, 안녕하세요. 소미 역할을 맡은 유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원철 역할을 맡은 옥택입니다. 글쎄요. 제가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저는 그때 상황이 되었을 때 저에게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선택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 그때 상황에 닥쳤을 때 결혼이 좀 더 중요하고 나한테 너무나 결혼 지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결혼을 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람이 그때야 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또 한 번 더 나의 일을 포기해야 될 상황이 온다면 결혼을 했을 때 내 일을 더 포기하고 모든 거를 가정을 쏟아부었을 때는 좀 그것보다는 새로운 사람과 다시 연애를 한다든지 일을 포기할 수 없을 때는 또 새로운 사람 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전에 사실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영화를 통해서 웨딩드레스를 정말 입었을 때 이제 나이가 결혼을 해도 될 나이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제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내가 어쨌든 결혼을 해야 될까라는 진지한 고민을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예, 저는 항상 27에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을 했었었는데 이 영화를 찍으면서 좀 더 결혼이란 좀 더 현실적인 거다라는 걸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첫 영화 데뷔 때 거기에 이제 엔딩 테마를 쓸 수 있게 돼서 영광이고요. 이 배우분들이 각자 그 노래를 불러주실 때 너무 이제 매력을 다 담아주셔서 노래가 더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예, 아주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예. 첫 스크린 도전인데요. 이렇게 큰 스크린에서 이제 폐쇄된 공간이죠, 극장이라는 게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집중을 한번 보고 계시는 이런 곳에서 제 자신보다는 되게 저도 굉장히 긴장이 됐고요, 방금 전까지. 많이 아쉬움이 좀 남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아쉽지만 좀 더 이제 다음부터 이제 좀 더 노력해서 이 아쉬움을 조금 더 줄여나가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게 될 것? 예, 저는 결혼은 참는 것인 것 같아요. 네. 예, 결혼 전야는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고 굉장히 현실적인 결혼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생각하고 계시거나 결혼하셨거나 누구나 이제 와서 볼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것만 많이 와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영화 너무 재밌게 봤고요. 저는 제가 우려되는 점은 한 가지. 저희 영화를 보시고 나서 저희 두 커플, 원철과 경수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아시 어린 그런 기사들을 안내 주셨으면 좋겠고 그만큼 많은 분들이 끝까지 저희 커플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영화를 보러 오셨으면 좋겠고요. 결혼 전야, 네, 화이팅! 네, 두 번 오른쪽 먼저.